네, 마감을 앞두고 오늘 장 더욱더 집중할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인수입니다. 네, 어제 12월에 만기를 거치고 또 12월 FMC도 마무리를 하고, 예상밖의 좋은 재료를 만났는데 이게 호재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시장이 또 힘이 빠집니다. 양대지수 오늘 장 움직임 엇갈리죠.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수급 구도를 좀 이해를 잘한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개별로 가면은 지수가 가더라도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일단은 제가 오늘 뭐 강세 업종, 뭐 약세 업종 이게 뭐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자금의 성격을 보시면은 금리나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도 1300 밑으로 깨지고 외국인들이 대량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요 자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전에 받기로는 일본에서 빠져나온 자금으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통화정책이 마무리돼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일본은 숏이고 한국은 롱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대표주가 힘이 붙겠죠. 그래서 그 수급의 효과로 지금 대표주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대표주, 2차전지 대표주하고 지금 자동차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대형주 중에서 유망업종을 제가 현대기아차 계열도 유망업종으로 이제 포함한다라는 멘트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각각의 움직이는 저 그룹사별로 섹터별로 제가 좀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터졌던 코스닥에는 반대급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반대급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급부 나오는 이유는 터진 쪽은 빼야 되는 또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은 제가 뭐 이거는 제가 11만 원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이야기하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잘못 알아들으신 분들 계시던데 뭐못 알아듣고 하는 시세를 보시면 알잖아요. 지난주 11만 원대에서 오늘 17만 원 찍었죠. 이 대형주에서 50% 넘는 수익이 터진다는 거예요. 수급 구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달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뭐 강하게 붙었죠. 인덱스 편입 효과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어제는 저그 LNF하고 어제 보니까 또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HLB가 이렇게 나오죠. 일반이 도저히 손대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구도를 모르면 일반은 지금 현재는 수익 내기 좀 힘든 구간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것 같고. 2차전지 나머지 업종군들은 코스닥 계열은 오늘 아침에 같이 가다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리튬도 어제 중국 리튬 현재가를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 강세에 전혀 반영이 안된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대형주라는 이유 때문에 주말에 또 세금 회피 물량 때문에 연말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반영이 지금 많이 안돼 있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도 전혀 안 움직이는 코스피 쪽에 포스코 홀딩스가 뭔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거 뭐 일반인들 많이 물려 계시죠? LG화학. LG화학도 거래량이 터집니다. 코스닥 일변도에서 코스피 일변도로 간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오늘 수급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양극재도 제가 어제 이 코너에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주총장에서 나온 이야기 플러스 포스코 그룹을 좀잘 봐야 되는 이유가 미국 자동차 현대기아를 포함하면 4대 메이커죠. GM, 포드, 테슬라, 현대기아인데 이 중에서 지금 포드랑 테슬라는 지금 중국 배터리를 많이 쓰는 바람에 보조금 혜택이 내년 1월 1일부터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축하고 포드 축에 포함되는 양극재 노를 잘못 가요. 물론 다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중국 거를 많이 쓸수록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국산 배터리를 지금 장착 예정인 GM 그 조인트 벤처 네, 공장을 한국 거, 포스코 그룹 거를 쓰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보조금 혜택이 많은 포스코 그룹 쪽으로 GM 축에 달라붙는 거예요, 수급이.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2차 전지 갈때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것보다 어느 것보다 세게 나왔죠. 오늘 아침에 37만 원까지 갔었죠. 예, 그런 구도 내년에 보조금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수혜 그룹하고 조금 뭐 경계 그룹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해
지금 분리막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오후에 뉴스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중에서는 중형주 뭐 특산 테코페아 이런 주가들의 강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리튬주도 지금 차량 움직이다가 이게 지금 하이드로 리튬 다음 주 22일 BW 물량이 한 4,500만 주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게는 못 갈 건데 어쨌든 지금 리튬주도 지금 중국이 뭐 저점 대비 지금 리튬은 한 25% 30%나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2차전지 대형주도 코스피 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포스코 축이 움직이니까 네, 일단 2차전지도 또 간접적 영향을 받는 포스코 인터도 움직이고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패시브 자금들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반도체를 러버콜을 보냈거든요. 대형주 움직이니까 코스를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LG 솔루션 시가총액을 따라잡아 버렸네요. 시총 2등으로 지금 등극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어제 제가 현대차 그룹은 이야기하자마자 좀 천천히 가기를 바랬는데 그냥 바로 오늘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제 이 요번에 세부안이 발동이 되면 IRA 세부안이 네, 현대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에서 양산되는 네, 전기차는 이제 바로 7,500불짜리 보조금의 혜택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엔화 강세로 토요타나 혼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요. 네, 지금 외국인들 셀 자금이 혼다나 토요타에서 빠져놓은 자금이 현대기아차를 쏜 것 같아요. 요 코스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풍력과 태양광이 오랫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정책적 보조가 좀 나오고, 연말 수급이 들어옵니다. 지난달에 한번 시세 났다가 한 3주, 4주 쉬다가 이번에, 네, 태양광 말고, 즉, CS윈드 풍력이 세게 나왔죠. 오늘은 그래도 대표주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가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다수의 코스닥은 조금, 네, 하방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로봇주도 제가 이제 뭐 2차 전지 반도체 로봇이라 했는데, 로봇은 뭐 제가 두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제가 넥스원도 잘 보셔야 된다 했죠. 네, 어제 12만 원 초반부 저점이 만들어지고 오늘 뭐 13만 원 도전하러 갑니다. 요거는 이제 방산겸 로봇 모멘텀을 달고 제가 보기에는 등락은 있더라도 신고가 나니까 조정심한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오늘 특징이 그래서 레인보우도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 반대급부를 받아요. 네, 반대급부를 받고 또 터진 주가들은 세금 회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반도체주들이 뭐 토마토 TV는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세 난 것은 12월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형주 오히려 중형주가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축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 축, 그다음에 이번 주에 부각되었던 지금 CXL 테마 관련주들 다 같이 매물 소화는 되는데 다만 이들은 예 소수 정예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는 오늘 조정이 확대되는데 확대되면 잘 보셔야 돼요. 어제 지금 바닥권에 있는 HBM 반도체도 꿈틀거리는데 아직은 조정심만 봐야 됩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를 구축하는 자리가 아니고 등락을 주면서 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게 주요 특징이고 코스피 쏠림 현상이 나옴으로써 코스닥의 좀 반대급부가 네 많습니다. 지수는 큰 변동은 없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주가들이 또 하락 조정 압박을 특히 좀 최근에 많이 터졌던 반도체 소부장들의 변동성이 큰 날이 네, 금요일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채팅창에서도 지금 종숙후님께서 유일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해 주시고 강조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정가님이라고 글 남겨주셨고 또 스카이맨님께서는 제약바이오를 또 정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시장 집중 포인트는 수급, 철저한 수급의 장세다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또 일본에서의 정책 전환으로 인한 엔화 강세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수 전문가의 선택은 어떨까요? 전략 주시죠. 네, 첫 번째 뭐 질문하신 그 에코프로 머티를 쓰던 주말 주초에 네, 뭐 잘한 분은 한 5, 60% 터졌을 거예요. 네, 실전에서도 고수익 오늘 실은 좀 챙겼어요, 저는. 네, 챙기고도 뭐 수급 연기금이 4만 원대 안 들어오다가 16만 원대 오늘 쏘고 있어요. 완전히 전략의 패착이죠.
네,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가는 동안은 에코프로가 완전히 죽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말이 맞을 거예요. 꼼짝도 못하죠, 지금. 겨우 반등하고 있는데. 요 수급 논리가 연말에 좀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인까지 알기는 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잘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지금 제가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 초에 이야기했던 셀트리온 축, 지금 오늘 HLB 축, 요런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만 가고, 예, 에스카지만은 세금 문제 골든 타이밍을 내가 놓쳤다 했죠. 놓치면은 여러분들 뭐 그거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빠지는, 주가가 올라가기로 원하는데 빠지는 게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네, 그 물건들이 제가 12월 20일 전후에 클라이막스가 나올 거다 했죠. 뭐 그 전에 정책적 변화가 나오면은 최고의 목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카드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냥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거예요. 네, 아직도 제가 뭐 내부적인 조율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조금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요 그러면 코스닥이 알아 그러면 이게 바이오 업종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난달에 한 4, 50% 터졌던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쭉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12월 20일에서 22일 전후입니다. 제가 빠르면은 뭐 다음 주 내가 뭐 화요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2, 3주 쭉 흘러내린 주가들 코스닥 비일비재 할 거예요. 이런 시세들의 반응이 나올 시간이 12월 20일 이후라 보시면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문제가 세금을 안 내본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나 내본 사람들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예민한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이 돼야 코스닥에 지금 내용 대비 못 가는 주가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충분히 빠진 주가들이 12월, 제가 하순으로 가면서 뭔가 기지개를 펴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유했다 하면 지금은 잘 참아야 돼요. 뒤늦게 지금 또 못 참겠다 해가지고 빼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하락은 나오나 저는 요번에 네, AI 반도체 핵심주는 HBM도 있고 기존 주자들. 그것도 12월 20일에서 22일 전후에요. 충분히 빠지기를 잘 지켜보세요. 네, 그쪽 축도 해답이 있을 거고. 온 디바이스도 제가 지난주, 아, 이번 주 초까지 한번 챙겨 잘 들었죠? 거의 고점에 챙겨 들었는데, 챙기고 난 다음에 쟤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1월 10일에 17일 사이에 지금 새로운 AI가 탑재된 폰이 나오고, 요 폰은 최근에 기능이 소개되죠. 뭐 통역도 가능하고, 네, 어려운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지금 폰에 달리는 지니아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소위 말해서 제품 교체기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 연말 연초 한번 시즌 더 있다 보고 있어요. 이번 조정을 잘 봐야 돼요. 단 어제도 제가 몇몇 종목 이야기는 드렸는데 빠질 때 좀 봐야 됩니다. 급등한 거는 소화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빠질 때 보셔야 돼요. 이거보다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라든지 특히 반도체 부품 위주 있죠. 부품. 부품 소재 군단을 잘 봐야 돼요. 팩터 장비도 부품이고 PCB도 부품이죠.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연말 연초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지금 현재는 당장은 뭐예요? 특별한 뭐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은 대형주 게임이고 포스코 그룹이 조금 얘기했던 GM 축과 관련돼 있고 현대차 그룹이 제가 보조금 혜택도 받고 일본 자동차주 빼가 한국 자동차주 쏘고 있습니다. 여기들 요 코스를 잘 기억해야 돼. 당장은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연말까지 수급의 움직임 중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들, 대주주 회피 물량 20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보고 있고요. 대표주 위주의 장세, 여기에 IRA, 새롭게 또 보조금 혜택을 받는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의 또 수혜, AI 반도체 조정 시의 관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